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상은 토이스타 FV 전동건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 외형과 그리고 뭐 장단점 그리고 사격 영상 이 순서대로 제가 영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외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지금 처음 왔었을 때 있었던 플라스틱 기어박스가 아니라 메탈 기어박스로 개조를 한 상태지만 지금 리뷰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처음 샀었던 플라스틱 기어박스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토이스타의 전동 버전은 이 일반 에어코킹 버전과 다르게 메탈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부분의 재질 변경으로 좀 더 질겨졌고 이게 도색도 더 이제 고급스럽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메탈 부분은 지금 딱 봐도 색깔이 다른 부분이 메탈인데요. 이 소이스타가 이 부분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메탈 부분의 색상을 잘 도색을 못해가지고 이게 색상이 다른데 그래도 메탈 재질을 써줬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줄 만한 요소입니다. 자, 이 아래 총 뭉치 보면은 이게 실총 각인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이게 비싼 가스건들은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토이스타는 이렇게 멋지게 각인 같은 거를 세 개 넣어주었습니다. 뒤쪽도 있고,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5.56mm 나토 이렇게 멋지게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총들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숫자도 써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단으로 스톡봉이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액세서리를 달 수 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보면은 요즘은 이 M4에는 RIS라는 이 레일을 달아서 많이 나오는데 토이스타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노말 핸드가드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저는 이 노말한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치하지도 않고 미국에서 미군들이 쓰는 듯한 이 오리지널 핸드가드가 저는 더욱더 마음에 드네요. 자, 이제 메탈 부분을 다시 색깔이 다르다지만 하나씩 집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립부에 이 메탈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 슬링고리를 왼쪽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메탈로 해놨고요. 그리고 장전 손잡이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사탄기도 움직이긴 하지만 일단 실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메탈로 재현을 해놨고 벨타링도 이게 메탈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가늠쇠도 메탈로 해놨고 슬링고리 아래쪽 제가 지금 원래 왼쪽에 달려있는 건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장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달면은 뒤쪽 개머리판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달렸으면 이렇게 달리겠죠? 그리고 탄창 멈치도 메탈이고 놀이샘 멈치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재현만 되어 있습니다. 메탈로. 그리고 셀렉트도 메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아쇠 울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방아쇠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역력하고요. 그리고
이 FV의 최고의 특징이라고 해야죠. 이 가스 활대를 재현을 해놔서 리얼리티도 살리고 기존에 있던 토이스타 제품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천목 흔들림 이거를 어느 정도 가스 활대를 통해서 좀 보강을 한것 같습니다.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뚜껑을 닫고요. 전체적 외형에서는 이 메탈 부분의 색상이 다른 거 빼고는 굉장히 재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만한 가격에 이렇게 재현이 잘된 제품은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중요하죠? 잘 작동합니다. 자, 이제 이 토이스타 전동건의 단점 그리고 장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메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게임 뛰시는 분들은 이거를 장점으로 생각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 각인. 이 각인도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웬만한 전동건들을 구매를 하시면은 배터리가 동봉이 안돼 있는 제품이 많은데 이 제품은 배터리를 동봉해서 바로 사자마자 격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진짜 제대로 즐기실 분들은 배터리를 교체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주는 거면 아 충전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배터리 넣어줬으니까 저는 뭐 감사히 쓰고 그리고 아뭐 단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제가 단점을 좀 집어드려야 되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이라는 점 이걸 제가 아까 장점이라고 말했지만 또 단점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총을 구매하셔서 그러니까 이것도 14만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가죠. 근데 고가 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실총과 같았으면 해서 이 모든 부분이 메탈이 된 거를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늠새 부분 이 부분이 클릭 조정이 안 돼요. 조정이 안 되는 거. 이것도 뭐 단점이죠. 그래도 다행히도 원래 동봉되어 있던 케이틀링 핸드는 용전 조절이 됩니다. 상하, 좌우, 이렇게. 아, 제가 이게 탄창을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이 탄창은 장점이죠, 이거는. 연사 탄창의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탄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급탄이 잘안 된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게 태엽 부분도, 이틀 디테일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나사 구멍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도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쳐가지고 부러지는 거 그런 건 없겠죠? 그럼 결합을 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사격 성능으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걸 기어박스를 변경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바꾸기 전 성능을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은 플라스틱 기어박스이기 때문에 뭐 국내 현행법에 맞춰서는 잘 나갑니다. 연사도 괜찮고 하지만 이제 좀더 하드코어하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스프링 교체를 한다거나
배터리를 교체해서 아니면 모터를 교체해서 연사력을 늘리시면은 기어 박스나 기어에 아니면 실린더 이런 데 무리가 가서 깨질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현행법에 맞춰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기어 박스로는 충분한 성능을 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이스타가 챔버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이게 이너바렐도 그렇고 챔버도 그렇고 품질이 굉장히 괜찮아서 기어 박스만 교체하셔도 거의 뭐 손댈 게 없다시피 하죠. 성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럼 사격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다음 영상으로 사격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발 촉발해 보겠습니다. 아, 10m 구간에서의 집탄율인데요. 원 안에는 다안 돌았는데, 이 정도면은, 직접 게임에 써도, 뭐, 탄 궤적을 보면서, 조준보다는 탄 궤적을 보면서 타겟팅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집탄율을 보입니다. 캔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 확인해볼까요? 자, 10m 거리에서는 뚫리질 않네요. 자, 이번에는 근거리 5m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뚫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 이것으로 사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